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. 1심 선고가 아니고요. 시청자 여러분, 그 전에 검찰이 구형을 하잖아요. 징역 몇 년 이렇게 검찰이 구형을 하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.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뭐 최순실보다 더 많이 구형을 받았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30년형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. 어허. 최순실의 어떤 이제 25년 구형을 했고 실제로 20년에 선고됐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리고 벌금도 1185억 이렇게 이제 선고를 했고요. 둘의 혐의가 공동 혐의가 13개 정도인데 그 공범인 최순실보다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조금 더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검찰의 어떤 구형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서민의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이제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서 충격과 이제 공분을 안겼다.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좀 훼손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사실 근데 30년형이 많은 건가 좀 그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요. 최대로 구형할 수 있는 게 50년형 정도가 되는데요. 그게 살인죄일 그 경우에 가능한데 살인죄를 뺐을 때 실제로 구형할 수 있는 거의 최대 형량이 30년이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는 최대 형량이 구형됐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검찰은 30년을 구형했습니다. 전 작가님 오늘 30년 구형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? 뭐 예상했던 대로죠. 아, 예상 30년 정도는 예상하셨었군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예. 앞으로 특활비라든가 또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아, 물론 한 그 개인으로 보면은 무지했기 때문에 예. 그리고 무능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동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. 검찰에서도 이번에 선고하면서 그 점을 강조했는데 예. 헌법의 가치를 유린했다는 거 이거는 저는 30년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검찰 30년 구형을 했는데 오늘 그 법 아, 물론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되겠군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오늘 법원에 안 나왔습니다. 계속 걸석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국정 변호인이 이제 대신 변호를 했고요. 자, 오늘 법원 앞이 좀 근데 강병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때문이었을까요? 좀 시끄러웠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포함해서요. 또 나머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죠. 신동욱 씨도 있었고 최석구 변호사도 참여를 했습니다.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이제 구호를 외치는데 뭐 30년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.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밖에도 이제 뭐 현장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이제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고 더욱 정권 비판을 좀 날서게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행진이 오후 4시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예. 1시간 반 동안 행진을 한 다음에 다시 법원 앞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다시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전 작가님 어떤 저 태극기 집회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서석구 변호사의 저 모습도 보이는데요. 오늘 저 법원 앞에의 시위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? 예. 글쎄 시대와 그 앞서가지 못하는 또는 시대와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시위라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 예. 저기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히려 더 엄중해야 될 그분들의 평소의 가치로서는 예. 이런 이 법을 어기고 대통령의 선거로서 국민을 준 신성한 권력을 저런 식으로 예. 남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비판해야 될 분들이 저렇게 감싼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이 30년형이 구형이 됐는데, 물론 재판부가 이제 1심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신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뭐 25년을 구형을 받든 30년을 구형을 받든 그 연수는 별로 중요치 않다. 이건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약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. 약간 이런 메시지를 또 줬다.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, 노 기자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미 이제 걸석 재판을 선언하면서 법원을 떠나던 그 순간에도 뭔가 정치 보복이고 정치 재판이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떠났거든요. 그리고 사실 재판부가 이렇게 중형을 이제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하게 된 것도 뭔가 법정 내에서 어떤 이제 반성하는 기미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마지막까지도 결심 공판까지도 나오지 않으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제 몰아가려는 박 전 대통령 어떤 전략은 그런 게 아닌가 이번에도 그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